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이제 연휴를 하루 앞두고 2월의 마지막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 장은요, 양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PC 발표의 경계감에 미증시에서 보여줬던 짙은 관망세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약세장이 연출되기는 했지만 2월 한 달간의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저PBR 그리고 코스닥은 AI의 모멘텀으로 월간 상승률이 코스피는 무려 약 5%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7%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또 2월 달에는 한 달 동안 좀 많이 올랐는데 3월 증시는 우리 시장에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시장을 이끌었던 건 바로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였죠. 3월에도 이들의 주도세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점들을 체크해 봐야 될지를 보면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서 2월 소비자 물가 발표 지수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는 또 어떻게 재편을 해야 될지 어떤 업종과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지도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내 종목들에 대한 고민도 저희 방송 통해서 고민 해결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02-377-2-0279번 지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신청해보시면 좋겠고요.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담아서 보내주셔도 오늘의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의 주인공이죠. 오늘 방송 이끌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드디어 이제 내일이면 3월입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3월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3월에는 우선은 조심하자. 조심하자. 네, 조심하자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네. 보통은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중기적인 관점이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3월 달에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모르는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하고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3월 달에 오히려 또 그런 종목들의 수급이 달라붙으면서 주가를 한번 뻥튀기 시켜줄 때 그때 잘못 투자하셨다가 물려버리면 4월 달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월 달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먼저 한번 피력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좋습니다. 3월 달에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조심을 하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네. 일단 오늘 2월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반도체 중에서도 AI 관련된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꽤 많은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애플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을 접겠다. 그리고 그 접는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들을 AI 쪽으로 부서 이동을 시키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AI 쪽 빅테크의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에 대한 관심도와 경쟁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AI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더더욱이나 집중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2차 전지 관련주들과 리튬 관련주의 주가가 또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바닥이 잡혀진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 2차 전지 쪽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내연기관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전기차까지 이어지는 얼마든지 충분히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군이지만 2차 전지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이전 상장과 액면 분할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지속적인 상승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상승분이 끝나게 될 경우에는 꽤나 큰 폭의 파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하셔라라는 말씀까지 같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을 좀 짚어봐야 될지 핵심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최인성 전문가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요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참여 방법 아래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보실 수가 있고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최인성 전문가님과 통화 연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세스. 코세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170원. 16,170원의 비중은요? 30%입니다. 30%요. 아, 요 종목 네. 얼른 좀 매수가를 회복해야 될 텐데 네. 오늘도 조금 빠졌네요. 네, 전문가님 네. 어떻게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반도체 뭐 괜찮고 네. 뭐 이래가지고 봤는데 아이고 매출이 막 내리네요. 주가가 많이 높은 위치라는 것까지 알고 진입하신 거세요? 네, 더 올라갈까봐 싶어서 샀는데. 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셔가지고. 네. 근데 좀 생각보다 많이 못 가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개인이랑 외국인들은 오늘은 들어왔지만 그렇게 큰 물량이 네.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종목은 네. 손절선을 잡아놓고 보시거나 아니면 언제든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격 구간이시거든요. 지금 매수가 자체가. 네. 그렇다 하더라도 본전 정도 정리밖에 안 되실 거예요. 비중이 많으셔서 추가 매수는 어려운 종목이고요. 자, 그렇다면 네. 판단하셔야 되는 건 이 종목을 10% 정도에서 손절할 것이냐 아니면 주가가 더 내려갔다 올라오더라도 손절하지 않고 지킬 것이냐 이 두 가지만 판단을 하시면 되는 종목인데 첫 번째로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 먼저 안내를 한번 드려볼게요. 14,000원은 네. 이탈하면 안 됩니다. 네. 14,320원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인 14,000원은 이탈하면 추세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간 만큼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14,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손절하시고 11,000원 후반, 11,000원 중반 정도에서는 진입하시는 게 괜찮아요. 11,500원 정도는. 네. 하지만 네. 여기까지 끌고 가시면 손실폭이 많이 커지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끌고 가기보다는 14,000원에서는 손절하고 차라리 내려갈 때 다시 잡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주가가 다음 주에 네. 반등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주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네.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너무 욕심부리시기보다는 이 종목은 17,5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익절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 이상으로는 바라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적당하게 수익을 맛보시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으셔서 길게 네. 보기에는 어려워요. 단기간에 갑자기 네. 또 주가가 급락이 나와버리면 어쩔 수 없이 손실 가격 구간에서 종목을 보유하게 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수익 줄 때 익절하시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코세스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OCI 보내주셨어요. OCI 매수가는 15만 4천 원, 그리고 비중은 34% 담으셨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지금 전문가님 조언 좀 꼭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패스하지 말고 꼭 좀 채택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문자 상담이라서 꼭 좀 채택해달라고 네네네. 보내신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 일단은 좀 조언 좀 주시죠. 어떻게 보실까요? 자, 제가 OCI 홀딩스는 여러 번 건드렸었어요. 여러 번 매매한 걸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렸었는데 OCI 같은 경우에는 OCI 홀딩스의 주가가 올라와 주면 그때 같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OCI 홀딩스가
상단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요 자리죠.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OCI 홀딩스가 전고점을 넘어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OCI 홀딩스가 OCI를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뚜렷하게 나온 목표가 없기 때문에 OCI는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바닥이 잡히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매수가 자체가 너무 안 좋으셔서 걱정되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바닥이 잡혀지기 전까지는 이 종목을 놓기에는 또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8만 원을 이탈하면 손절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8만 원에서 손절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한 50% 손절이 나가셨겠죠. 그런데 7만 9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어떠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와버리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죠? 손절한 만큼 물량을 다시 담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OCI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적정 주가가 얼마일 것인가 그리고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은 어디까지일까라는 것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바라봤을 때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로 확실한 근거자료가 아니죠. 하지만 나와 있는 영업이익을 근거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이 6,500억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7만 원 초반대까지는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되고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 OCI 홀딩스가 구조적인 개편을 한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OCI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12만 원 가격 구간에서는 분명히 저항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8만 5천 원 가격 구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12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어떠한 뉴스가 있는지 그리고 그 뉴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더 들고 갈 것인지 손절할 것인지를 정하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다리신 기간도 오래됐었고 그리고 또 지금부터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나오겠죠. 뭐가 나오느냐.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통해서 아, 이 종목의 적정 주가가 이 정도는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반이 나오는 건 결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겠지만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분기 이 정도 나왔으니까 연간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OCI가 만들고 있는 산업군에서는 지속적인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연간 600억 내지 700억 정도로 잡아보는 게 맞겠구나라는 판단이 들면 그 나왔었던 영업이익에 곱하기 10을 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타당성 있는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OCI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보자라는 것은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을 때 12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생각을 해보는 거지 지금은 하락 추세가 단기간에 멈출 수 있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손절해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지금부터는 손실폭이 꽤나 작아지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손절하기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들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OCI 홀딩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계신데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최인성 전문가님 더욱더 가까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OS 요청하고 싶어요. 종목 고민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3772-0279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N 풍년 물어봐 주셨고요. 매수가는 8,800원,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아, 요 종목 지금 오늘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하한가를 맞아서 어떻게 좀 대응해봐야 될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볼까요? PN 풍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뉴스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라도 뭐가 내려갈 수 있는 악재가 있었는지 한번 볼 텐데요. 현금 배당 결정 이외에는 지금 크게 뭐 올라오고 있는 건 없어요. 자, 그런데 PN 풍년 같은 경우에는 밥솥 관련주입니다. 물론 정치 테마와도 연관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을 만들어서 주가를 상승시켰던 건 작년에
사드 배치 이후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서 밥솥에 대한 판매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주가가 갑자기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것을 제외하면 PM풍년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세력들의 농간 정도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8,800원이 결국엔 PM풍년의 주가로 바라봤을 때 가장 높은 가격 구간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 그래도 비중이 10%이시니까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6,500원 아랫단으로 평균 단가를 낮추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어느 정도에서 추가하면서 해야 되느냐. 4,000원 초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4,900원을 이탈했을 때 그때 다시 비중을 10% 추가하셔서 평균 단가를 6,500원 아래로 내려놓으셔야 이 종목이 6,500원을 넘어갈 때 우리는 탈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500원 아래입니다. 지금 봤을 때 4,000원 초반, 4,200원 정도까지는 내려와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여기까지 안 내려온다면 본전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미 손실폭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손절하는 건 옳지 못해요. 언제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까지 내가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기간을 오랫동안 산정한다 하더라도 탈출할 수만 있다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손실폭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PM풍년이라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가 난 만큼 오히려 벌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손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4,200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 자리에서는 동일 비중으로 추가해서 하셔서 평균 단가를 6,500원까지 맞춰 놓으신다면 충분히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이 왔을 때에는 욕심부리지 마시고 본전에서 모든 물량을 정리한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PM풍년 추가 전략까지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예, 수고하십니다. 저 한화기술요. 한화기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8,000원에 30%예요. 58,000원에 30%요. 아, 요즘 예. 뭐 물려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한화기술을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이거 2차전인데 네. 뭐 성적이 않고 또 많이 내려가지고 네네네 뭐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제 물 좀 타고 뭐 그랬어요. 아, 물을 타셨어요? 예. 되게 짧은 구간에서 물을 타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1월 16일 날 시작했거든요. 아, 1월 16일 날 처음으로 이 종목을 보신 거예요? 예. 네네. 그러면 그 이후부터 물타기 자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 크지도 예.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본전 가격에서 한 5% 정도 내외에서 물타기 하신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네, 그게 좀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중 30%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고 하나기술은 예. BYD, 이 기업이랑의 예. 연관성을 알고 계신가요? 잘 몰라요. BYD라고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기차 하면 테슬라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테슬라는 미국 쪽이라고 봤을 때 BYD는 중국 쪽에서 가장 큰 전기차 회사거든요. 그런데 예. 하나기술이 BYD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충분하다. 최소한 7만 원까지 올라올 가능성 너무 높고 그 이상으로도 상승할 가능성 높지만 7만 원 그리고 라운드 피임 8만 원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예. 2차 전지 산업군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렇게 예. 하나기술처럼 저점에 있는 종목이라면 저라면 예.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기다린다라는 관점으로 투자할 것 같거든요. 혹시 시청자님은 예. 이 종목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기간은 뭐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수익만 나온다면이죠? 수익만 나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좀 예. 욕심을 부려서 가격을 하나 정해드려 보고 싶은데 예. 9만 원 어떠세요? 아이고, 9만 원 가면 선생님한테 내가 참 고맙다 소리 10번도 100번도 다 하죠. 아마도 9만 원까지 가면은 저라는 존재는 잊혀지실 건데
내가 매수한 종목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한 거잖아요. 누군가의 조언이 실질적으로 근거가 된다면이라는 입증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죠?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던 건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점점점 우리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구가 조금 아파요라는 내용들의 플랜카드도 많이 만들어졌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2000년대 초반에? 잘 몰라요. 잘 모르세요? 자,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연기관 차량을 타면 매연가스가 배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30년, 40년이 넘거나 아니면 뭐 영업용 차량들 같은 경우는 20만 키로, 30만 키로, 40만 키로, 50만 키로가 넘어가면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생기면서 그 차량들을 강제적으로 폐차시키는 경우들도 있는 거 아시나요? 잘 몰라요. 잘 모르세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구가 아프다라는 내용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들의 사업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태양광과 관련되어 있는 판넬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전기차가 굴러가는 차량들을 봤을 때는 모두 다 휩쓸고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제네시스, 뭐 그랜저 이런 차량들에 대한 판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량들이 이제부터는 전기차로 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20년 안에는 다 바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들고 간다라는 관점으로 너무 길잖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래도 2, 3년 안에는 폐배터리에 관련된 내용 나오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가서 이제 인프라, 충전 인프라도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일해질 거거든요. 그래야만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시장이 올 텐데 지금은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날 수 없는 시장이에요. 2024년만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올해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 주십시오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많이 올라가야 7만 5천 원, 8만 원이 끝이라고 봐요. 올해는. 그러면 넉넉 잡고 7만 원에서 익절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9만 원까지 바라보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7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아 이거 내가 좀 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매도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절반만 파셔도 되고 다 파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매도하신 다음에 주가가 다시 6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또 사이죠 뭐.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 기술은 충분히 그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 기업이니까 올라갈 때 잘 익절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기술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영을 보내주셨어요. 고영 지금 문자 상담으로 주셨는데요. 저한테 지금 시스템상 오류로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어서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23,000원에 25% 보내주셨습니다. 고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뭐 자사주 처분 소식도 있었고 해서 조금 주가가 빠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요즘 뭐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자, 고영은 차트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문의를 주셔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22,000원을 넘어가는 날 22,000원을 지지해 준다면 전고점이 되는 24,150원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22,000원을 넘기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에 이어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영 같은 경우는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가격을 18,000원 아랫단으로 잡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높은 단가이시라면 그리고 비중도 많으시다면 고영은 그래도 투자하기에 적합한 기업인 건 맞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봤을 때. 하지만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18,380원이 지지선이 될 것인지 17,800원이 지지선이 될 것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18,380원을 이탈해서 주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조금 더 러프하게 보시는 겁니다. 주가가 16,000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시는 관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추가 매수 관점도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00원에서 그러면 30%가 더 넘는 손실을 보라는 말이냐라는 말씀을 주실 텐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도체 관련주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수급이 또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붙을 경우에는 본전에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올라오지 못하게 될 경우를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는 리스크라는 것을 헤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놓아야 여기까지 빠진다면 내가 원칙대로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라는 구상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전까지 올라오신다면 23,000원이시니까 23,050원이나 100원에서 익절을 하셔야겠죠. 그 이상으로 욕심내시는 건 안 됩니다. 왜?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본전에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고형이 전고점을 넘어가든 못 넘어가든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면 17,000원 후반대부터는 비중을 5% 내지 10%를 첫 진입을 하시고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1,000원 단위로는 어렵습니다. 5,000원 단위로 추가 매수해서 보유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 낮추는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롯데 매트리얼스요. 아,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말씀하시는 거 맞을까요? 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한 9만 원 된대 10% 좀 넘고 오래됐어요, 이것이. 1년이 좀. 네, 네. 혹시 매수 시점이 언제쯤 되실까요? 매수한 지가 지금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좀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하셨고요. 상당히 좀 고점에서 물려 계셔서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솔루션 좀 주시죠. 어떻게?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 종목 매수하셨던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때 못 모르고 그냥 했는데 조금 빠꾸 못 하니까 그냥 어떻게 손질도 못 하고 한 것이 지금 너무 많이 빠져버려갖고 이러도 못 하고 싶어서 못 하고 그래서 상담 신청은 뭐 한 것입니다, 선생님한테. 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 적기예요. 자, 보시면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 시점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내려오실 때 매수하신 거 아니세요? 아무튼 오래됐어요. 올라갈 때라면은 수익이 엄청 커서 아마 매도까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사자마자 급하게 올라가셨을 텐데 그런 적 없으시죠? 잘 모르겠는데 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식을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이런 내용들 내가 산 종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내가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는지 아니면 팔 자리조차 없었는지를 아예 보시지 않을 생각이시라면 주식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니, 그때 사가지고 단타로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넘어가 불고 그래가지고 한 것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종목에 대한 판단을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하셨던 식으로 주식을 하신다라면 어떤 전문가한테도 전화하셔봤자 좋은 소리는 못 듣습니다. 이거는 뭐 나이를 떠나서 주식이라는 것 또한 우리의 돈을 증식시키자라는 욕심인 거지 돈을 잃고 싶어서 주식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좀 고쳐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부터 터닝포인트가 됐냐면 36,000원이에요. 36,501원의 가격을 한번 적어볼게요. 36,501원. 물론 가격이 변경됐기 때문에 36,501원인데 이 가격을 넘어가는 순간부터가 터닝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격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지금 이 자리는 매수 적기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 2차전지 관련주, BYD와 관련주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주가가 많이 빠졌으면 여기에서부터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평균 단가가 높으셔도 비중이 적으시니까 저라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비중 10% 더 태워요. 왠 줄 아세요? 지금 9만 원에서 36,500원이면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하시면 평균 단가를 6만 5천원 아랫단으로 맞춰놓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가가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을 때
본전 가격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는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중을 10% 더 실으시고 혹여나 주가가 더 빠져 내려온다면 너무 좋습니다. 2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려온다? 비중 10% 더 실을 수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비중을 실어서라도 평균 단가를 6만 5천 원 아래로 안 낮춰 놓으시면 이 종목은 9만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라는 생각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우리 전문가님 말씀 따라서 또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담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으로 상담 요청해 주셨을까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9만 2천 원에 15%요. 59만 2천 원에 15%. 아, 일단은 수익권에는 계십니다만 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바로 요청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은 제가 지금까지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10번도 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중에서 네. 가장 매수가가 괜찮으세요.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냥 이거를 네. 작년서부터 매수를 했었어요. 아,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마다? 아, 네. 그래가지고 네. 고점 120만 원 선에서 팔았었어요. 어, 그러면 올라갈 때 이미 수익 실현을 한번 하셨었네요. 그럼요. 네. 작년에 몇 번 했어요. 아, 몇 번이나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러면 궁금하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궁금한 이유는 이게 지금 어제 한 3일 전에 샀거든요. 네. 그러는데 어디서 잠깐 들으니까 이게 분할이 된다고 그래요. 액면 분할할 거예요. 어, 네. 가격이 바뀐다라는 얘기죠? 네. 어, 5대1로 주식 수는 늘으면서 그렇죠. 가격 단가는 낮아진대. 그렇죠. 응. 그러니까 나는 걱정이 되는 게 네. 이렇게 되면 이대로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더 올라갈 건지 아.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네. 그게 걱정이에요. 자, 제가 리미트를 정해드릴게요. 맥시멈으로 네. 봤을 때 에코프로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6월 전에는 매도하셔야 됩니다. 왜? 공매도 다시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먹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멀찌감치 보고 있어요. 어, 너네 공매도 풀기만 해다. 에코프로 공매도 칠 거야 라고 보고 있는 외국인들 많거든요. 그래서 길게 들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6월 전에 5월 말일 정도에는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다만 전부 다. 네. 네,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한 주를 사기 위해서 50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월세도 내야 돼, 식비도 써야 돼, 의식주에 관련된 비용, 들어가는 지출 비용만 따져도 내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해요. 그냥 뭐 주식이 만 원짜리, 2만 원짜리면 그냥 뭐 밥 한 끼 안 먹지 하고 살 수 있는 돈인데 에코프로는 한 주를 사기 위해서는 내가 일주일을 굶어도 못 사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데 액면 분할을 해서 주식의 가격이 낮아지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문턱이 낮아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네. 중요한 건 에코프로 BM도 이전 상장한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액면 분할을 한다라는 내용까지는 좋으나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차 전지 산업군 안에서 추가적인 어떠한 일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제가 생각했을 땐 71만 원? 그 정도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장으로 네. 봤을 때 매수가 너무 괜찮으세요. 지금 보시면 네. 바닥 지지선 가격 구간이거든요. 매수 구간이 이 자리잖아요. 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 구간이 지지선 가격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딛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쪽 랠리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네. 했을 때 저라면 71만 원에서는 익절해 볼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는 네. 못 바라본다라도 해도 말이죠.
그래서 네네. 거기까지만 보시고 수익 실현해 보시는 게 이번 투자에서는 어떤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일단 71만 원까지 목표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좀 해결해 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가 또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3월을 바라보면서 어떤 종목들을 챙겨봐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타임특가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꼼꼼한 시장 분석부터 정말 강력한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전략을 잘 심어주고 계시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이십니다. 함께 또 시장에 대한 방법을, 해안을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또 종목에 대한 전략도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인성 전문가님 더욱더 가까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QR박스 하나 보이실 겁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박스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가까이에 가져다 대신 이후에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면 참여코드 입력하라고 뜨는데요. 비밀번호 4959 입력하시면 바로 최인성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또 공략 도와주셨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컴퍼니K입니다. 컴퍼니K는 기억하셔야 될 게 딱 한 가지예요. AI 관련주이면서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방한했다라는 내용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벤처 캐피탈로 중소 벤처 기업의 투자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자, 내용들은 읽어 드릴게요. 귀에 안 들어오셔도 아, 어떤 내용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구나라는 아셔야 되니까. 업스테이지에 총 316억 원을 투자한 기업인데요. 컴퍼니 K, 소프트뱅크 벤처스, TBT, 프리미어, 스톤브리지 벤처스까지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거대 언어 모델 LLM인 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라와 또 한 가지가 있죠.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의 한국 방문으로 인해서 업스테이지 대표 등 국내 AI 기업의 메타 LLM인 라마에 대한 의견 전달 및 양사 간의 협력 강화 소식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신호탄을 끊었던 건 LG였었고요. 그 이후에도 삼성과 AI와 관련된 종목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다 용의선상에 올라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 옥석 가리기를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왜 AI 산업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결국 누가 쏘아올린 공이냐? 샘 알트만이 쏘아올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쏘아올렸습니까? 월드코인이라는 걸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투자를 끌어오기 위한 7천조가 어디에 쓰인다? AI에 쓰인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경쟁 구도가 잡혀집니다. 구글, 유튜브를 통한 사업군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애플, 이번에 자율주행 차량 포기하고 AI 한답니다. 거기에 테슬라 있죠. 또 심지어 샘 알트만까지 출사표를 던졌는데 마크 저커버그 이번에 이 기회 놓치면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죠. 왜? 지금까지 SNS라는 것을 통해서 꽤나 많은 부를 축적해놨지만 결국엔 SNS도 AI가 주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이제는 놓칠 수가 없는 상황에 AI의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의 방안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과연 고래 싸움의 새우가 몸짓 불릴 수 있는 기업이 누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마크 저커버그의 방안으로 인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 정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월 23일 날의 종가가 2,665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수익률이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큰 폭으로 발생을 했죠. 33.57%가 나왔는데 잘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을 때 그 다음날에 지지가 되어줬더라면 여기처럼 상승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익절해야 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9,430원이라는 가격을 월요일 날 3시 20분에 9,430원보다 주가가 높다면 매도 안 해도 괜찮다. 하지만 3시 20분의 가격이 9,430원보다 낮다면 우리는 동시호가에 3시 30분에 종가가 형성되는 그 가격에 물량을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10분 동안 시장가로 매도 주문만 걸어서 수익만 보고 나오면 된다. 왜? 단기적으로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갔는데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말이죠.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고 한 가지 더.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인 9,430원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 말인 즉 9,430원을 넘어가기에도 매우 큰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만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갭을 띄우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심지어 1380원보다 더 높은 1400원 정도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가능성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9,430원이라는 키워드, 트리거가 되는 가격만 기억하시고 익절 자리를 잡아보시면 될 텐데 어려우시다면 노라톡박 들어오세요. 제가 월요일 날 컴퍼니 K 장중에 어떤 식으로 익절해야 되는지 혹은 장이 시작하기 전에 8시 59분 정도에 봤을 때 갭이 오히려 하락해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절대로 이 자리보다 낮게 시작해서 안 된다라고 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탈해서 시작한다면 시초가에 장도 시작하기 전부터 시장가로 매도 주문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저와 함께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쇼박스인데 쇼박스는 영화 파묘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최근에 파묘와 관련된 이슈가 많이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흥행에도 성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곡성에 이어서 이렇게 잘 만든 영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곡성이죠. 그만큼 파급적이라고 하는데 안 보신 분들은 아직은 모르시겠지만 주가가 얘기를 해줍니다. 자,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서울의 봄보다 3일 빠르게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얼마나 더 증가될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내용 오컬트 장르의 역대 국내 영화 중 곡성의 최종 관객 수가 687명이다. 그런데 넘어설 가능성이 너무나 보인다라는 거예요. 파묘가 그만큼이나 파급적이고 너무 잘 만들었다. 그리고 곡성 같은 경우에는 내용 중간중간에 시사하는 부분들이 관객으로 하여금 이것은 이런 내용으로 의미심장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파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도 쉬우며 재미와 몰입도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서울의 봄보다 3일 빠르게 300만을 돌파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쇼박스의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저점까지 찍어놓고 3개월이 지났는데 이번 상승은 뭐로 봐야 되겠습니까? 1차로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볼 수 없겠죠. 왜? 상승파동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반등해서 전고점을 넘어가야 할 테니까. 하지만 이번 상승파동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는 파묘 나왔네. 그런데 과연 관객 수가 괜찮을까? 의심이 되는 상황. 하지만 토르 신호가 포착된 상황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자리가 뭐였습니까?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릴 건 아니지만 자 저점을 찍고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봉들도 나왔고요. 그 자리에서 포착이 됐다라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 안에서는 지켜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특이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어제는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감이 든 누군가 있었는지 갭을 큰 폭으로 빠뜨렸어요. 빠뜨렸는데 거래대금도 줄어들면서 어느 자리를 넘어갔다? 파란색 저항선. 어제 만들었었던 이 파란색 저항선을 넘기면서 종가를 형성했죠. 그렇다면 숏박스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가도 혹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움직임이 없어도 그 다음날 또 한 번 연상을 쳐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숏박스는 더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넥스틴입니다. 넥스틴은 반도체 관련주인데 다른 내용들보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세계 최초로 개발 중인 장비로 현재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 국내 고객사 투자 재개와 장비 교체 주기로 국내 수주가 발생될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024년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올 텐데 실질적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나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보여지는 게 있어야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사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점유율도 높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만들 수 있다는 관점인 것인데 자, 그래서 넥스틴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냐? 23년도에 올라갔었던 것보다 24년도에 상승할 수 있는 폭이 더 큽니다. 그리고 저점을 찍어놓고 1차 상승파동이 나왔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2차 상승파동이 나오는 중에 무엇이 포착됐는가? 토르신호가 어디에서? 파란색 저항선보다 높은 자리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수익 구간의 폭은 어디까지겠는가? 못해도 이 가격 구간 보이시나요? 박스권이 그려지고 있는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주겠죠, 최소한.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고작해야 10%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올라오고 나서 그때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지 그리고 검사 장비와 테스트 관련주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올라오고 나서 수익 구간에 오고 나서 그리고 거래대금 붙을 때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은 이미 너무 농후하죠. 왜? 작년에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넥스틴의 주가는 올라갔었고 이번에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가 뭐였었나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지수가 빠질 때 10월 말까지 그때 어마어마한 폭에 하락이 나왔는데 그 어마어마한 폭이 나왔었던 시작 지점의 가격보다도 낮은 위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고요. 자, 120일 차트로 봤을 때는 한 가지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섰다. 그 어떤 자리에도 넘어선 자리가 없습니다. 갭을 띄우고 음봉이 달리면서 이탈. 이 자리도 마찬가지. 갭을 띄우면서 넘기긴 했지만 종가는 이탈. 이 자리도 마찬가지.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못 넘어갔었고 오늘은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는 여기에서 탄력만 받아준다면 주가를 한 번에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 오랫동안 안 드렸었죠. 정말 많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오색선들일 거예요. 항상 방송에 나와서 파란색 선은 어떤 선입니다. 핑크색 선은 어떤 선입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일 때는 파란색 선을 이용하고 하락 추세일 때는 핑크색 선을 이용해서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구간마다 저항과 지지가 있는 선들이 있으니 그 정도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분할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오색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오색선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이죠. 넥스틴에 대한 자세한 전략, 그리고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늘 차트를 보실 때 그리시는 오색선 어떻게 설정하는지, 수식과 또 토르 종목에 대한 검색기도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인성 전문가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4959 비밀번호 나가고 있는 것 입력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겠고,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네, 2월의 마지막 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도 저희는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더 똑똑한 투자 전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